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언제나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류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새 봄의 기운과 함께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살림살이도 활짝 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저렴한 및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시민의 밝은 미래를 열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봄에 땅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곳이 없듯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부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처럼 제234회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이천시 인사 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 6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찬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병구 하숙과장입니다. 다음은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미래성장 담당관입니다. 윤희동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정인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학엽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권옥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천기영 청년아동과장입니다. 원종호 관광과장입니다. 김영재 도시과장입니다. 신종화 건축과장입니다. 박철희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임명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네, 금일 소개한 간부 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이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정입니다. 먼저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3일 김재국 의원님 외에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8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3월 7일 박명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호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송옥난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 제1회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광 휴양용 마이다스 CC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1건, 제8기 이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의회 보고의권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8건과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는 예배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34회 임시회의 회의로 서명 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명석 의원님과 박노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재현 의원님, 홍명현님, 김우영님, 안효근님, 원종순님의
총 5명을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김정호 기획예산 담당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김종호입니다. 2012년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제출 예산안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교통교부세 수익과 추가교부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818억 2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9%인 15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00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7%인 15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조부세 130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연금에 1억 2,200만 원, 사회복지에 84억 3,300만 원, 보건에 1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3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42억 원, 국토 및 지역자별에 16억 400만 원, 예비비 3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재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4회 20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례를 선포합니다.